잠언 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네, 그동안에는 내가 신앙 진단을 연대별로 묶었어요. 그래서 주천 장수 여수 성남도 같이 묶고 또 장수는 장수 교인들끼리 같이 묶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개인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우진이랑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몇 년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또 몇 년도에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몇 년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희 집사님 것을 내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들 것부터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개인개인별로 여기서 틀어줄 것인데 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잔소리로 그쳐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우리 장이 있고 또 내가 엮었거든요. 2001년도에서부터 2023년도 마지막 신앙진단 받을 때까지 내가 엮으면서 또 글씨만 나오고 말이 안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좀 어색하지만 내 말이 좀 어색하지요. 왜냐면 읽으려니까. 그래서 어색하지만 내가 읽어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효도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글씨만 나오고 음성이 안 나오게 되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읽어서 효도 라디오를 통해서 듣더라도 그에게 몇 년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읽어줘 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장이도 보니까는요, 2010년 2월 26일 날짜를 내가 보니까 이따가 보면 다 나와요. 보니까 그러다가 큰 병마저 죽는 거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2023년이죠. 그러니까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근데 13년 동안 참은 게 아니죠. 그 동안에도 동맥경화증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입이 돌아가고 그래서 웃으면 어금니가 다 보이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 입도 완전히 돌아온 입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웃을 때 보면 입이 돌아가게 웃어요. 약간.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맞은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러다가 큰 병 맞아서 너 죽는 거다. 그게 나와 있으니까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경의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잔소리에 그쳐버리고 마라. 하나님은 잔소리에 그쳐버리고 마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것을 경각심을 일으켜서 듣질 않았던 거예요. 경각심을 일으켜서 듣지 않았던 거예요. 나도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이번에 쭉 2001년도에서부터 2023년까지 쭉 하나로 엮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들으면서 같은 말을 계속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몇 번을 하고 몇 년을 걸쳐서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귀담아 들고 심각하게 그것을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와, 저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 같은 말씀을 몇 번을 하셨을까? 같은 말씀이 뭘까?
계속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돼. 심각하게 들어야 돼. 우리 생각에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굵직굵직한 죄만 안 지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죄가 가장 미세한 죄들이 모여가지고 혈기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말 함부로에 그냥 이 사람 상처죠 저 사람 상처죠 말로 말이죠 말로 지은 죄니까 그 죄가 너무 미세해가지고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산상보훈을 보게 되면은 내 형제를 향해서 미련하다 나가라 하고 내 형제 하나님을 믿는 형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히 여겨가지고 그런 말투 그런 언어를 쓴 자는 지옥불을 면치 못할 거라고 그랬어.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고. 그런데 아직도 말투를 못 고치고 아직도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나오는 대로 혈기대로 기분대로 막 성질 나는 대로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나왔는가 한번 관찰해보라 그거예요. 관찰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요 정도 참은 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요 정도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5년이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일단은 계속 이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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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여기까지. 그 여기서 보면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 8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 5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 3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 1년 전에도 똑같은 몇 달 전에 똑같은 말씀이네. 에이 그럼 필요도 없네. 그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경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맞는 거예요. 1원짜리가 모여서 100원이 되고 100원짜리가 모여서 1000원이 되고 1000원짜리가 모여서 만원이 되고 만원짜리가 모여서 100만원이 되듯이 이 먼지같이 자기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것이 쌓여가지고 자기에게 큰 화근을 불러버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굵직굵직한 죄만 안 지면 되는 줄 알아. 그냥 마음속으로 사람 미워하는 게 살인죄예요. 마음속으로 음란에 빠진 사람들 간음 찢은 사람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마자 이미 마음에 간음했니라 그랬거든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버리고 자기 영혼을 망가뜨려버리고 자기 신앙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지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읽을게요. 아, 또 보지 마세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딴 사람 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잔소리 해도 뭐 징벌도 속히 임하지 않네. 뭐 하나님이 저런 말씀 뭐 10년 전에 5년 전에 뭐 1년 전에 해도 뭐 징벌도 임하지 않네. 뭐 따라서 세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우리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시편, 내가 읽을게요. 시편 50장 21절에 보면은, 20절에부터 보면은 그래요. 자, 이 16절에서부터 봐야 문맥이 맞아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악인이라고 했을 때 불신자 악인을 말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보는 사람들은 악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이라고 해서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생명책에 이름 없는 자 불순종의 삶을 사는 자를 향해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그 말이요. 무슨 말이냐.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돈만 갈취하고 지금 나는 신이다 하는 것처럼 정명석이처럼 아가동산처럼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입에다 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네가 무슨 낯짝으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네가 강대상에서 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악인이라고 했을 때는 목회자들도 말하지만 우리 전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악을 행하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만 봐. 그리고 이 사람 고쳐,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자기 눈에 들보는 빼지 않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남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네 등들에 돌려버리면서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지도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그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남 가르치려고. 너희들도 많이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많은 선생 되지 말라. 네 눈에 들보를 보고 철저하게 깨닫고 네 죄를 깨닫는 다음에 남도 책망하고 네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남도 가르치고 남도 책망해라. 그래야 그 사람 자격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악을 행해도 내가 못 들은 척 못 본 척 내가 너희한테 말하지 않고 잠잠하니까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인간으로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느냐 아니다. 때가 되면 네 죄를 네 목전에서 네 보는 데서 차례대로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요 참 해야 돼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자마자 징벌이 임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자마자 징벌이 임했더라면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그 징벌이 있을 때마다 때려버리고 때려버리면 안 아파요. 안 아파. 근데 그것을 모아놨다가 때려버리면 그거 엄청 아픈 거라 이게.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암병으로 맞고 죽을병으로 맞고 맨 수술병으로 맞아서 온몸이 수술로 산 사람이잖아요. 내가 맞아본 사람의 선두자잖아요. 선두자. 경험자고. 내가 선배잖아요. 선배. 맞으면 아프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내가 아니까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우리 전사님 입에서는 칭찬이라는 게 없어. 맨 책망만 나와. 맨 경고만 나오고. 그래서 싫어.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말을 하세요. 나한테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어떤 저기로 잘못 가더라도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한테만큼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나한테 말을 하세요. 나도 그러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건 못하겠어요? 듣기 싫단 사람? 안 듣겠다는데? 아, 그 다 잘해주죠, 내가. 그러면 더 좋죠, 내가. 나도 에너지 소비 안 하고 나도 좋죠. 우리 해간 건축 지타가 서로 아웅다웅 싸우다가 다투고 의견 충돌나고. 그래, 우리 수정이가 전사님한테 상해보세요. 전사님한테 전화 거세요. 그러면 전화 안 걸어. 왜? 내가 네 말 듣고 전화 걸게 생겼냐? 우리끼리 요거 해결해도 돼. 그래가면서 보고가는 수정이만 미워하고, 어? 그래가면서 말이죠.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고자만 미워해, 보고자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이죠, 나보다 어떻게 하면 전사님에게 도움이 될까, 전사님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나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하고, 어쩌든지 교회 일을 도와야지, 전사님을 도와야지. 전사님 마음을 기쁘게 드려야지. 난 그거 원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 참 좋은 것 같은 소리 같은데 나는 그거 좋게 안 봐. 정말 나를 도와주고 싶거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해주려거든. 여러분 신앙 관리 잘하세요.
죄와 원수를 맺고 살고 죄 질까 봐서 벌벌벌벌 떨고 죄만 지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만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나를 기쁘게 해준 거고 내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교회 일 돕고 하는 거 그거 내일 도와주는 거요. 내일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 영혼 관리 잘하는 거 나 도와주는 거요. 옆에 사람 상처 주지 말고 혈기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대하지 말고 그게 바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여러분 영혼 관리 잘하고 신앙 관리 잘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내 은혜에 잊지 않고 정말 내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 자성에서 천국에서 만나.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내 은혜를 알고 정말 내게 감사한 사람이구나. 그때 천국에 가서 내가 평가를 할 테니까. 입으로만 여기서 전사님 감사해요. 전사님 잘 먹었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영혼 관리 못하고 자기 신앙 관리 못하고 그게 무슨 상관 있어? 무슨 상관 있어? 나하고 자기 영혼하고도 무슨 상관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앞으로 2년이 있다가 전부 다 각자 독립해서 살게 만들 건데 그랬으면 어떻겠는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잘못됐나 싶어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진즉부터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즉부터. 지금 늦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2년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정 상황이나 여건이 아직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년까지는 내가 지금 보려고 그러는데 애초 생각해보세요. 내년까지 하게 되면 각자 내가 방아들도 그러고 다 세 조각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한 조각씩 다 해서 너는 이거 지어 너는 요놈 지어 너는 이만큼 지어 하고 전부가 다 평수를 따져갖고 똑같이 나눠서 각자 자기 농사를 지게 할 거예요. 공동으로 지켜 해보세요. 누구는 일하기 싫으면 안 나오고 또 일하기 싫어도 안 나오는데 나눌 때는 똑같이 나눌 거예요. 그거 부당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업은 자식 부모 자식 집안에 두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동업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논도 다 따로따로 다 갈라서 다 각자 농사를 짓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온 사람이 누구 도와줄 거예요? 가서 논으로 가서 밭으로 가서 일하는 것이 나를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가서 도와줄 거예요? 그럼 그 개인 일 도와주는 거예요? 개인 일. 선장로 가서 도와주면은 왜 선장로만 도와줘? 왜 우리는 안 도와줘? 그럴 거고. 장이 쪽에 가서 도와주면 왜 장이만 도와줘? 왜 우리는 안 도와줘? 그럴 거고. 누구를 도와줄 거예요? 그럼 나를 도와주는 것이 뭐가 나를 도와주는 거겠어요? 이제 각자 농사 짓고 각자 독립해서 살아버릴 건데 교회도 없어지고 그럼 누구를 도와줄 거예요? 지금 현재 농사 짓는 거 도와준 거, 반일 도와주는 거, 그게 나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나가 살아도 그 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식구 못 살려, 못 먹여 살려나가. 여기서는 내가 비로, 여기서 교회에서 비로 다 되죠. 걸음 다 되죠. 모든 농기구 다 되죠. 모든 거 싹 다 되죠. 트로트앞까지 다 돼주니까. 아무 비단지고 그냥 그런저런 농사를 짓지만. 이제 가자 독립하게 되면은 트랙다비도 자기가 내야 되고 전기세도 자기가 내야 돼. 핸드폰 값도 자기가 내야 돼. 병원비 뭐든 거 다 자기가 다 담당을 해야 돼요. 논과 밭 주는 대로 자기가 다 담당해서 해야 돼. 그러려면 누구를 도와줄 거예요? 그들 가서 도와준 게 하나님 일이겠어요? 논으로 밭으로 가서 그들 도와준 게 하나님 일이겠어요? 교회는 농사 안 짓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뭐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건가? 나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 신앙관리 잘하는 거예요. 신앙관리. 나는 양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정말 양 하나 다칠까 봐서 상처 줄까 봐서 애썼는데 여기서 혈기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막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부리고 노예처럼 그냥 부리고 애들 상처 주고 그게 내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혼 못 지키는 게 내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제대로 못 지키는 게 내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장애도 보니까 너는 내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고 너는 너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하나님께 큰 손해를 끼쳤다고 그러더구만. 하나님의 손해를 끼치니까 자기도 손해볼 일을 해야지. 나 도와주는 것이 뭔 줄 알고 내게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행해야 돼요. 아셨어요? 막고 소일고 양간 고친다고 막고 나서 회개하고 고치려니까 여러분요 이거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맞을 때마다 내가 뼈가 저리도록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 맞은 병은 아프다는 거. 그리고 잘 안 고쳐진다는 거. 끝까지 끝까지 옛날에 그 병 없었을 때처럼 원상복귀가 안 된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다 맞은 병이거든요. 어깨 아픈 것도 대수술한 것도 다 그만한 암병을 앓은 것도 눈 수술하고 다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 맞은 거거든요. 맞았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병원에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병원 의사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는 받아서 무사히 나오긴 했지만 그 자리가 계속 아파요 아파 원상복귀 안 돼요 안 아팠을 때처럼 원상복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죄짓고 죄짓으면 그것이 또 발생을 해요 그 쉬운 줄 알아요 하나님께 죄 지어갖고 맞은 거 회개하고 고친다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옛날에 대수술할 때 배를 배꼽에서부터 이렇게 따고 여기를 전체를 뺑글어 따고 다 창자 옆에다 꺼내놓고 대수술했잖아요. 여기요 꼬맨 꼬 여기 밑에 꼬맨 자리가요. 나는 몰랐어요. 항상 보면 미끄덩 미끌미끌미끌하니 뭐가 흘러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뭐지 하고 내가 휴지로 닦아봤더니 그 여기 쭉 꼬맨 자리 있잖아. 거기서 노란 기름이 흘러요. 노란 기름이. 잘 꼬맨 못 깼는지 그 노란 기름이 흘러. 그리고 이 어깨 수술도 너무 아프니까 항상 베개 안에 올려놓고 이렇게 베개 올려놓고 자야 돼. 손이 뚝 떨어지면 어깨가 아프니까 수술을 했어도. 여기 지금 나사가 3개 베끼고 나사가 2개 베끼고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김요한이도 죄 짓고 나서 맞고 나서 그 몸이 온전한 줄 아세요? 그 몸이 몸이 아니에요 김요한 전사도. 죄를 짓고 나서 맞은 병은요. 맞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요리 가면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 이리 가면 안전하던 거 여 동네 사람들은 알아요 동네 사람들 알아 저 사람이 이리 가면 아이고 그래 가면 낭떠러 죽을 텐데 또 이 사람 요리 가면 아이고 여기 어떻게 하고 또 안전한 길로 가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대로 낭떠러지로 가는 거 알아. 거기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맞을지 다 만나게 될지 다 알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미리서 회개하라고 하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삶을 살다 가다가 죽게 생길 일이 생겨버리고 강도를 만나고 거기다 낭떠러지 떨어져버리고 거기에 함정에 걸려서 덫에 걸려버리고 만약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질 않아. 왜? 내가 가라고 할 때 가르쳐줄 때 진지 가지. 이정표 노릇할 때 진지 이정표 보고 잘 가지. 왜 위험한 길 가다가 만나?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이렇게 가니까 여기 너는 때려버릴까 그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저렇게 가다가는 나쁜 길로 갈 것 뻔히 알아. 안 좋은 위험한 길로 가는 거 알기 때문에 미리서 경고를 막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지마 위험해 가지마 빨리 회개하고 빨리 종길 돌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다가 딱 만났네. 그 하나님이 그거 덧놔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정 파놓은 거 아니여. 자기 인생에 그런 길이 있어 그 나쁜 길로 가다 보면 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해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는 못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친병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매들고 때리겠어요. 때린 것도 물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땅이 갈라져서 그냥 고라 자손들 탁 땅속에 묻어본다든가 하나님께서 뭐 치시는 병이 있죠. 물론 있기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볼 때 그 길로 갔다가 분명히 위험천만한 일, 생명이 위험해, 건강이 위험해, 신변이 위험해. 그걸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마. 또 하나님께서 내 여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로 가지 마. 가면 위험했어. 네 생명 위험해, 신변 위험해, 네 건강 위험해. 자꾸 신호를 준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준다고. 근데 그건 못 알아채리고 굳이 고집대로 가요. 고집에 망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사람에게는 마귀가 항상 노리거든요. 마귀가 따라 붙는다고. 마귀가 항상 노래요. 어쩌든지 간에 잡아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요거 지금 들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듣기 전에 내 설교를 먼저 듣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고 나서 들어야 되니까. 내가 설교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 또 무관심 들을 거 아니에요. 누구 그 신앙진단을 듣든지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얼마나 계속 나온가를 보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맞는가를 보라고. 어떻게 병마가 침투하고 어떻게 마귀가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어제도 우리 은실이가 와서 그러잖아요. 천사님 장희 집사가 병신이 되든 안진병이 되든 하반신을 못 쓰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안 하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차라리 병원에 가라 가지 마라 아니면 고쳐줄게 안 고쳐줄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설마 안진병으로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던 어떤 하나님의 지시만 있다 그러면은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가야 되고 자기가 결정해서 가야 되니까 그것이 미치겠다 그 말을 하더라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답답한 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서에도 뭐야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그랬죠. 잠언 1장을 보라고 잠언 1장을 보라고 잠언 1장 내가 항상 설교하죠.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내가 읽을 테니까 봐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그러니까 어디 간 곳마다 선자가 외치고 여기서 외치고 저기서 외치고 우리도 내가 외치고 선지자인 김요한이가 외치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외쳐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안 들어요. 안 들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발 내 책망을 듣고 회개하라. 내 책망을 듣고 회개해. 철저하게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 부어줄게. 성령 부어줄게. 성령 부어주게 되면 성령께서 네 길을 알려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시고 너를 지도해 주실 거야. 그런데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이제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우리는 이것을 꼭 적그리스도 시대만 적용을 해갖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 개인 인생에 있어서 이런 환란이 있어요. 이런 환란이. 적신호가 켜진다고 적신호가. 그럴 때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안 들어. 경이 여겨버려. 가볍게 여겨버려.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그때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때서 회개한다고 하지만 나 대답지 아니할 것이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부지런히 찾는다는 뭔 말이요? 죄를 찾고 잘 회개하지만 나 안 만나준다 그 말이거든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자기 꾀에 빠져버려. 자기 꾀에. 네? 그저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웃음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자기 편할 대로 혈기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주의종한테만 안 들키면 돼. 주의종만 모르면 돼. 주의종한테만 숨기면 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다가 큰 재앙이 광풍같이 두려움이 폭풍같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내가 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 기뻐하지 않는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나서 정신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를 가지고 철저하게 고치고 고치고 회개로 정신으로 정신을 뜯어고치고 잘못된 행동을 뜯어고치고 잘못된 말을 뜯어고치고 혈기와 감정과 자기의 기분을 다 뜯어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나는 그 사람을 내 자식이라 내 하늘나라 의인이라고 칭해주겠다고 아까 에스겔 33장에 그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요, 우리가 은실에 가서 그러잖아요. 전사님, 그동안에 왜 그 말씀이 안 들렸을까요? 신앙진단을 봐도 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까요? 근데 이제서 왜 그것이 보일까요? 그것이 왜 이제 깨달아질까요? 왜 이제야 그것이 느껴질까요? 소 잃고 외양간고치거든요, 사람은.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어떤 것이 날 도와준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관리 잘한 거, 정신관리 잘한 거, 영혼관리 잘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지을까 봐서 벌벌벌 떨고 죄 지었다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우리 이순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를 알아요. 꿈에 안식일 조금 범하는 꿈을 꿨다나 꿈에도 안식일 범했다고 엉엉 대성 통과하고 울었대. 그런 사람 돼야 돼. 그런 사람. 예, 우리 이순자 이런 거 보면은 별로 지혜도 썩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너무 버벅거리고 그냥 좀 나도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뭘 보시냐. 죄 지을까 싶어서 그냥 부들부들 떨어. 죄 지을까 싶어서. 이거 죄 지면 어떡하지? 죄 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순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일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자라고 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 신앙 관리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도 목회할 맛이 나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 전부가 다 사람들이 주의종만 모르면 돼. 주의종만 속이면 돼. 주의종한테만 안 들키면 돼. 전부 다 사람 의식하는 그 신앙. 내 앞에 와서는 천사고 의인이야. 내 앞에만 벗어났다 하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영광의 눈을 촉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 앞에 와서 하는 말, 내 앞에 와서는 행동을 보고 신앙 좋다고 평가 절대 안 해요. 어떤 걸 보고 신앙 평가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신앙 진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을 나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내 앞에 와서 천사처럼 굴고 의인처럼 굴어도 나는 그 사람 신앙 좋다고 나는 절대 판단 안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책망으로 사세요. 책망. 군대 가게 되면 복종이 더 많지 순종이 더 많지 않아요. 누가 군대 가서 훈련 받은 거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법이 그러니까 상관이 무서우니까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래서 군대는 복종의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군대예요. 하늘 군대. 그러면 복종의 개념이 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책망, 경고 그것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해야 돼. 칭찬은 어디 가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보고 천하에 없는 내 여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나는 그 말씀 으쓱하지 않아요. 그 말씀 동요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나는 조금도 나는 요동하지 않아요. 왜? 내 자신을 내가 알아. 어느 때 하나님 등에 비수를 꽂을지 어느 때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하나님 애간장을 태울지 나는 내 성격 내가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일순간에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나는 그걸 붙들고 자랑하거나 그걸 나는 의지하거나 그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책망, 죄종의 책망 많이 들어야 돼요. 어디 가서 칭찬 드려야 되느냐? 예수 앞에 가서 칭찬 드려야 돼. 그 칭찬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들어버렸다. 그거는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그거는 지옥의 등급이 정해지는 그 시간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책망을 듣느냐 영원한 칭찬을 듣느냐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종 칭찬 듣고 사람들의 좋은 평가 듣고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대접받는 일에 길들여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또 대접받는 일에 길들여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책망 듣기 좋았어요. 책망. 책망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성경 보세요. 맨 책망이지. 뭐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뭐 칭찬 있는 거 봤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좋은 것 같아도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아서 자기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절대로 안 좋은 거에 절대 안 된 거요. 바요나 시므나 네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칭찬이 영원하나요? 몇 초 전에 칭찬이 몇 초 후에는 저주가 돼버렸어요. 이 사탄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칭찬 붙들고 살다가는 여러분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내 칭찬 붙들고 살다가 여러분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칭찬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도 영원하지 않아요. 왜? 칭찬은 교만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들고 자기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지만 책망은 자기 영혼을 곧바로 인도해주는 정확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 좋은 거예요. 책망. 책망 들으면 얼굴이 푸락파락 푸락파락. 책망 조금 했다면 나한테 등 돌리고 내게 비수를 꽂고 내가 뭐 억울한 소리를 만들어서 내가 여러분 억울하게 만드나요? 자기에게 좀 싫은 소리, 자기 비유장이 안 맞는 소리, 자기 이치에 계산 안 맞고 계산 안 맞고 이치 안 맞은 소리 했다 그러면 그냥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고 안 해버려.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칭찬도 기뻐하지 말고 일시적인 책망도 슬퍼하지 마세요. 왜? 책망 듣고 회개하고 고쳐버리면 될 것을. 그거 하나를 못해요? 책망 듣고 회개하고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내 사랑은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책망도 영원한 칭찬도 없다. 다만 우리는 어디에다가 목표를 둘 것이냐. 저 천국에서 예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 책망 듣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데 거기다가 내 신앙의 목표를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망을 좋아하세요. 책망을. 내가 하도 책망하니까 잔소리 듣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 미워하고 선지자 협박해갖고 선지자 우습게 보다가 멸망에 빠진 사람들 많지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함부로 여겼다가 멸망한 사람 많아요. 우습게 보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내 신앙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나를 도와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전사님에 대한 그 은혜를 갚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서로 화목의 삶, 화평과 거룩이 없으면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그 피상적으로 알아서 안 되거든요. 그 두 가지만 지키면은 그 사람 다 천국 가. 화평과 거룩. 그것만 지키면은요 천국 못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정말로 지식 몰라도 돼. 성경 지식 몰라도 돼. 그 한 가지만 알아버리면 그거 한 구절만 지켜 행하버리면 그 사람은요 다 천국 가. 버림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것을 내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칭찬받기 좋아하지 마세요. 자기 좋은 평가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치, 외국되게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럼 사랑을 주는 사람은 누구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럼 그 사람은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났나?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럴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갖고 나눈 거지. 누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 좀 낳아달라고 해서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선택의 길만 남았지요. 지옥의 길이냐 천국의 길이냐. 내가 어디를 선택해서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다른 것이 없어요.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죽으나 사나 생명 걸어놓고 천국 가고 구원 얻는 길에 거기다가 전심 전력을 다하고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기 위해 사나요? 몇 년이나 먹겠어요? 잘해봐야 100년 먹겠지. 사는 동안에는 먹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인간 승리로 살려면은 천국을 선택해서 천국의 법도를 잘 지켜서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는 거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나와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일편다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내 영혼 내 신앙 내 정신 관리 잘해서 다 천국에 입성해가지고 지금처럼 만나서 영원히 영원히 죽음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이별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악마도 죄인도 악인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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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